뭐야? 네, 저희 집 앞에 풍경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스건 이거 샤롱바오. 아이요, 또장마. 만두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요. 이렇게 만두를 사가지고 상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인 자판기로 많이 결제를 해요. 앞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샘플 진열대가 보이는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지금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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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사화를 담당하고 있는 런담 부장입니다. 저희 전시 전담 인력인 리우씨입니다. 모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전 일을 방해하지 말고 빨리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일단 컴퓨터 켰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 화상 상담 미팅이 잡혀있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끝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다이어 매장을 방문을 해서 일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끝나고 나면 점심 간단하게 먹고 전시 예정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전시에 지원이 잡혀있어서 오전 예정들이 조금 빡빡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빨리 공문과 행정 처리를 한 이후에 하루를 한번 힘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성도묘역관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묘역관은 관장님과 저 이렇게 두 명이 한국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이고요. 나머지 일곱 명의 저희 현지 직원들이 저희와 함께 열심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도 자체는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전체 중국에서 서부 내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거든요. 청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트라 청두 무역관 이병직 관장입니다. 청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팬더. 한일중 정상회의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스촨 성정부에서도 서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육성을 하고자 다양한 도시 인프라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미래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촨성 청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중국 서부 내륙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코트라가 적극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성특설 제품은 한가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세 가지 효과가 지금 저희 화상 상담이 종료가 되어서 다이어를 모시고 다이어 매장으로 바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청도의 시 중심인 춘시루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맘때쯤이면은 추석을 앞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거리인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지 좀 한산한 모습입니다. 저기 보이는 워거박스라는 곳에 방문을 하려고 왔는데요. 저희 무역관에 방문을 해주신 바이어 분이세요. 기존에 중국에서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 신제품들 위주로 입점 희망을 하시고 계셔서 매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소비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화장품 매장 옆에 바로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를 하면 샤오치파오라고 하는 피부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단순히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시회가 청도 세기청이라고 하는 전시회장에서 개최가 되어서 지금 세기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서진 전자상거래 박람회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희 코트라 부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이토 요카도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제작을 했고요. 왼쪽은 한국 제품, 그리고 오른쪽은 다른 나라들의 이제 유명 브랜드로 해서 조금 더 고객들을 유치하는 효과를 제고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K-스튜디오 로고가 보이시죠? B2B로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 K-스튜디오를 현장에다 설치를 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쪽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토요카도와 협의를 완료해서 B2C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중국 시간 오후 9시 43분이고요. 제가 있는 이곳은 중국의 청두의 란꼬이빵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젊음을 가득 느낄 수 있고 또 야경도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제가 중국 청두에 있어 보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이곳 청두에서 다시 기업인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하루였고 또 그만큼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